안녕하세요. 오늘은 능성어 8kg 회랑 지리탕으로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짭다금발이라고도 많이들 팔았는데 얘 나름대로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럼 머리를 지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 으아! 무거! 무거워! 하, 돌리는 것도 이리다야. 머리 엄청 커. 머리. 왕. 내 머리보다 더 강해요, 어떡하지? 감사. 잘 가. 또 머리랑 꼬리 자르면 다투가 날 것 같은데. 그지. 모든 생선은 그래. 몸이가 제일 큰 거 같고. 거기서 거기야. 응. 이상하다. 분명히 해동지 두 장 사이즈였는데 한 장으로 끝나네. 어색해. 곤란해. 아주 좋아. 워낙 찰진 생선이고 크기가 커서 화로회로 먹으면 너무 질긴 식감 같은 게 날까봐 좀 특별하게 오늘은 48시간 동안 숙성회로 해먹을게요. 통숙성으로 안 할까? 통숙성 안 하고 떠서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이게 피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통숙성 하면은 좀 피비린내 같은 게 나지 않을까? 그럼 얼른 호다닥 세 장을 떠버리죠. 가뿐하군. 잘 뜨기 떴어? 그징? 괜찮아징? 잘 떴지 이런 거면. 이거는 당으로 갑시다. 남은 핏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갈비뼈를 빼내겠습니다. 요 수분만 빨아들이는 해동지로 요거를 다 감싼 다음에 고기가 통하지 않게 랩핑을 해둘 거예요. 김치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을 해준 다음에 2차 숙성에 들어갈 겁니다. 2차 숙성. 지금은 1차 숙성. 증승스럽게 포장하듯. 어우, 야, 찰지다. 되게 쫀쫀해. 광어 이상으로 쫀쫀해. 이거는 숙성회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더 달달해지고 맛있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꼼꼼하게 싼 능성어를 랩으로 공기 안 통하게 꽁꽁 싸준 다음에 김치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앞으로 가고 일단 덮어. 일단 덮어. 여기에? 일단 붙여. 아잇. 진공팩으로 할까? 짜증이 안 돼. 진공팩으로 안 돼. 까뜨. 아주 훌륭해요. 이거는 12시간 동안 1차 숙성. 이거는 지리탕입니다. 짜잔. 48시간이 지난 능성어 필렛입니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동지로 수분과 핏기를 충분히 빼주고 숙성지에 말아서 진공을 이렇게 잡았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서요. 좀 다르죠? 뭔가 막 글씨가 막 써있어요. 그쵸? 해동지랑 숙성지랑 구분해서 사용하시면은 집에서 맛있게 회를 즐길 수가 있겠죠? 아직도 육질이 단단해요. 얘 역시 숙성지다.
능성어가 너무 커서 이 혈압육 부분에 있는 근막들이 질려서 이 부분 제거하고 갈게요.